하나님께서 오늘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을 접근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병을 치료하신 후에 다음 같은 말씀을 당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8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고쳐주었다고 말하지 마라, 내가 누구랑도 얘기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좀 더 마태복음 9장 30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경된 두 사람을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현대의학으로도 눈을 뜰 수 없는 이런 소경된 사람들, 주님께서 어떤 수술을 하시지 않고 바로 적석에서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음 같은 말씀을 또 당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9장 30절에 하시는 말씀이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드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좀 더 한 군데를 더 접근하면 다음 같은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을 보면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 때에 이 잔치집에 모여있는 많은 하객들은 이 포도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포도주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으며 그 만든 분이 누군지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라고는 마리아와 그리고 물을 떠서 가져준 하인들밖에는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나의 혼인 잔치 사건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과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숨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이 땅에 오셔서 주님 자신이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 차게 넘치게 거두는 기적의 현장에도 주님이 당신이 자랑하지 않습니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6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허세부리지 마라. 하나님 아주 싫어하세요. 이런 사람 안 써버리면. 그러면 사실 말씀입니다. 자꾸 사람한테 보이려고 그렇게 허세부리고 허영과 그리고 과장해서 포장된 인생을 살면은 주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상급이 없다 말씀합니다. 봉사를 하더라도 숨은 봉사하십시오. 드러나면은 상급이 없습니다. 사람한테 자꾸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정신학적으로 분석을 했더니 자꾸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자꾸 과장하기 좋아하고 자신을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심리학적으로 정신분석학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이 잠재적인 그 마음속에 무엇이냐면 열등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등감이 있다 보니까 열등감이 강할수록 사람들 앞에 자꾸 드러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등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존심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잠재된 그 속에 열등감이, 열등의식이 대단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하게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상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씀이 뭡니까? 지체가 똑같은 지체인데 얼마나 우리 주님이 은밀하게 봉사하고 은밀하게 일하고 드러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같은 지체라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은밀하게 하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그 숨은 봉사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구제한다는 건 뭘 말합니까?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나눠주는 것입니다.
교회도 주님 앞에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우리는 때로는 십일조를 드리고 감사함을 드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는 것이 어떻게 합니까? 드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절대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면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자꾸 그 보이려고 하면은 이 땅에서 받을 상급을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상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칭찬받을 거 다 받았고 이 땅에 네가 다 자랑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늘에 상급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왜 소경을 고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가나의 혼인잔치 작사건에서 물로 포도주를 마시면서도 한 번도 당신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성격을 다음 같은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품이 두 가지입니다. 온유하신 분이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항상 드러내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무슨 큰 일을 하셔도 절대로 주님은 당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작은 일 하나만 가지고도 사방에 자랑합니다.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봄이 오면 모내기를 했을 때 쭉쟁이가 잘 올라갑니다. 하늘을 기를듯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면 곡식이 연그러질수록 알곡이 될수록 수그러져 버립니다.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 성숙해지면 반드시 우리는 겸손한 모습으로 내려간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원리를 보게 되면 물은 반드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물은 성령을 의미한다면 나는 어느 곳에 앉아야 됩니까? 성령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낮은 자리로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은 내게로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절대로 높은 곳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낮은 자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누구 십자가입니까?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못 박히는 곳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자리입니다. 너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 지고 나 따라오라는 말은 너 육체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꾸만 드러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사람이 허세와 허영에 날뛰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변에 모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사람을 보냅니까? 겸손한 자에게 사람을 보내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작은 자, 작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아, 나는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꾸만 크게만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로 칩이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 칩에는 수만, 어쩌면 수십만 가지 정보가 거기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 칩은 대단히 작습니다. 작은 것에서 이런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귀한 보석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작습니다. 어쩌면 손가락 마디만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것이 엄청나게 고가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덩어리가 있습니다. 큰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들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합니까? 작은 자를 사랑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19장 20절이 보게 되면 소돔이라는 곳에 살고 있던 롯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의 죄악을 보시고 심판을 하셨습니다. 유황불로 내리실 때에 이 롯의 가족이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롯이 하는 말이 고백이 나옵니다. 성경 독특한 한 가지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저 작은 성으로
들어가겠다고 말합니다. 이 작은 성은 바로 소알이라는 곳인데 성경은 소알은 작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소알로 들어갔을 때 그가 생명이 보존되었습니다. 이 작다는 의미가 무엇을 또 의미하고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 역사에서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위대한 지도자들 가운데 기드온이라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 기드온이라는 지도자는 대단히 소심한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급장이입니다. 이 사람은 대장부 기질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선택하셔서 지도자로 이제 세우셨습니다. 선택하셨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그렇게 소임받게 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지명받았습니까? 성경은 강조하기를 사사기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 기드온이 다음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따라하십시오 가장 작은 자입니다. 자신 스스로가 말하면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리고 극히 약한 자입니다. 이 말 속에 어떤 것이 들었냐면 겸손이 묻어 있습니다. 스스로 자꾸만 작은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런 작은 자가 있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있습니다. 사울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사울왕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는데 그가 처음 왕이 되기 전에는 대단히 겸손했습니다. 어느 정도 겸손했냐면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바로 왕으로 선택되었을 때 하는 말이 나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가장 작은 집안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의 가족은 베냐민 모든 가족들 가운데에서 가장 미약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 속에는 그는 한없이 겸손이 묻어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꾸만 낮춥니다. 하나님 앞에 왕으로 쓰임받는다고 지명되었을 때 그가 춤을 추며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나 같은 작은 것이 어떻게 해서 그 일을 제가 그런 자리에 오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성은 어떻습니까? 가정이 왜 다툽니까? 전부 다 큰 자가 되려고 하다 보면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자가 되고 낮은 자가 되고 엎드리고 작은 자 이런 사람이 모인 곳에는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서로서로 겸손하기 때문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왜 자꾸 부딪힙니까? 이 교만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주님을 닮은 이 시대의 작은 예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찾아가면 성경은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가장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지혜의 대명사는 솔로몬을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 큰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서 교만했을까요? 성경은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솔로몬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나는 알지 못합니다. 누구 앞에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종이라고 말합니다. 저 같은 천한 종이, 저는 하나님 작은 아이입니다. 이 작은 아이라는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나는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는, 그리고 걸음마도 채 하지 못하는 그런 작은 아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출입할 줄 모릅니다. 이런 겸손한 모습으로 그가 낮아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성군되게 하셨고 그에게 지혜의 왕이라는 칭호를 내려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또 보게 되면 작은 자의 의미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때에 이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했더니 한 가지 징조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가장 나타난 징조가 열왕기상 18장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엘리야의 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 손만한 작은 구름 하나가 청천 맑은 하늘에 3년 6개월 동안 구름 한 점 없었던 이 하늘에서 손만한 작은 구름이 떠오르더니 민족 전체를 덮어버리는 큰 구름을 가져왔고 큰 비가 내렸습니다.
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작은 구름 같은 그런 인생 되게 해주시면 항상 어느 곳이 가든지 겸허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진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사람이 때가 되면 세워줍니다. 그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 60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며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어주리라. 우리는 스스로가 출세하기를 원합니다. 직장 생활에서 자꾸만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이런 꿈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큰 자가 되지 마십시오. 스스로 낮은 자가 됐어요. 낮은 자가 되면 어떡합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주님 방법으로 나를 인도해달라는, 무릎 꿇고 엎드릴 수 있는 이런 작은 자가 되셔야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무엇인 다 할 수 있다는 이런 자만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로 말씀하시기를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작은 자들 위해 하나님께서 내 손을 그 위에 들이우리라. 하나님의 그 크신 손, 능력의 손, 축복의 손, 생명의 손이 내 머리 위에 와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늘이 되어주시고 아무도 건드리질 못합니다. 누구에게 손을 들이우십니까? 작은 자들 위해.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점점 목회의 경험이 쌓이고 신앙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어느 날 저는 너무나 작게 보이고 우리 주님만 크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목회 길을 더 열어주시고 내 스스로 잘난 척하게 되고 내 스스로 큰 자로 생각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곳까지 인도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많은 기대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최고의 CEO들이 각 분야에서 배출될 것입니다. 그러고서는 어떻게 됩니까? 작은 자가 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환경 보고 사람 쓰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성을 보십니다. 변함없이 주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또 소개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8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작은 자가 큰 자니라. 무슨 말씀합니까? 너희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스스로 작은 자가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네가 큰 자라 말씀합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8절에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해변가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더니 이 제자들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한 가지 독특한 단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8절에 보면 작은 배를 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 시대는 내가 작은 배를 타야 됩니다. 그래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또 인류 역사에서 손꼽을 수 있는 위대한 한 사람이 있는데 특별히 기독교 역사 2000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가 200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2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한 사람을 꼽으라면 바울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살아서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이었고,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에서 14권을 기록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주님이 엄청난 능력을 부어주셨는데 자신의 몸이 지니고 있던 천조각,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사람들이 가져다가 얹어도 귀신이 나가버리고 모든 병들이 치료되는 전무후무한 바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없었다면 지금같이 전 세계에 기독교 문화가 꽃을 피울 수가 없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대단히 교만했습니다. 자신을 자랑했고 항상 자신을 앞세웠고 아나무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이 사람이 영접을 하고 난 후에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게 되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그런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바꾸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스스로가 자신을 다듬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신의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를 쳐서 복종케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무엇을 쳤다는 것입니까? 자기 자아가 살아나고 교만이 싹이 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꾸만 자랑하고 싶고 자신의 것을 자꾸 내세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무엇인가는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만 움터 올라올 때에 본인 스스로가 나는 나 자신을 쳐서 나는 복종케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가장 위대합니다. 내 마음을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람, 지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늘 이러한, 항상 이러한 것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고백하기를 나는 나를 쳐서 복종케 합니다. 성격은 좀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고린도전서 15장 8절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맨 나중된 자요, 나는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자라 했습니다. 만삭되지 못했다는 것은 이 사람은 본래 만삭되지 못하고 나온 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미숙아입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 배에서 1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그런 미숙아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항상 맨 나중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항상 꼴찌입니다. 나는 항상 마지막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고백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자꾸만 자신을 낮춥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계속해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능력 주십니까? 누구를 더 크게 서십니까? 스스로 작은 자 되기 원하고 스스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도 크게 들어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 사람의 깊이가 어느 정도로 들어갑니까? 영적 상태가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바울이 고백하기를 따라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신은 날마다 죽는다 했습니다. 자신의 육을 계속해서 죽여나갑니다. 성경 말씀은 이 사람의 고백을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요. 자신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백하는 내용 한 가지를 더 소개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죄인들 가운데 자신이 괴수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가장 죄를 많이 지은 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은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은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리 회개를 하려해도 눈물이 흐르질 않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은혜가 밀려 들어올 때 내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되고 내 스스로가 감격의 눈물도 흘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 받기 전에는 마음이 강팍해져서 교회 안에서도 아무것도 마음의 감동이 오질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 땅에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습니다. 부귀 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그가 쓴 시라고 알려져 있는 내용 가운데 다음 같은 시가 있습니다. 시편 103편 15절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다음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풀과 같으며 그리고 그 영화는 누리고 살았던 그 부귀 영화는 덜의 꽃과 같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덜의 풀, 덜의 꽃, 아무리 꽃이 아름다워도 15일 넘어가면 꽃은 시들어져 버립니다. 자신의 인생을 살고 마지막 이 땅을 정리할 때에 그의 고백입니다. 아무리 큰 권세를 누리고 살았어도 인생은 결국은 이렇게 풀과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뭘 말합니까? 교만할 것도 없고 허세를 부릴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솔직한 모습으로 내 있는 모습으로 진실하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에 빌립보서 2장 8절은 말씀합니다. 그분이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낮추셨습니다. 어디 자리까지 낮춥니까? 종의 자리까지 낮추셨습니다. 그분이 종의 자리까지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갈라디아 6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라. 성령으로 봉사라 했습니다. 성령 봉사가 어떤 것인가요?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어떤 봉사를 하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텐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것은 누구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봉사합니다. 그래서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것, 주차 봉사하시는 것, 안내하시면서 여러 가지 봉사를 많이 합니다. 성가대에 봉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봉사하는 일인데 그 성령이 봉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키포인트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낮아지십시오. 교회가 낮아진 사람만 모인 곳은 다툼이 없습니다. 교회는 건강하게 든든하게 섭니다. 그리고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허세 부리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과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들을 통하여 때론 다윗처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에도 반드시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